4주차 네 번째 작품 플라타누스하고 달 볼게. 자, 플라타누스를 보면서 플라타누스를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거야. 인생의 동반자. 나의 위로가 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달은요. 달빛이 가득한 밤에 마당에 나와가지고 그 달빛이 가득한 그 자연을 감상하는 거야. 마당에 있는 그 주위 풍경을 감상하는 거야. 자, 요거는 보기 13번 먼저 보고 갈게. 13번 보면, 자, 가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가는 길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서. 마당에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거야. 사물, 뭐, 가는 플라타누스. 이거는 플라타누스 나무 아니 혹시? 왜 가로수 있잖아. 가로수로 많은 거 넓적한 가로수 있지. 그거 플라타누스야. 플라타누스와 교감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달이겠지. 그지? 달과 교감하는 거야. 교감하는 하자의 내면을 보여준다. 가의 하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의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이 드러나고, 나의 하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 심미적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아름다움을 감상하다. 이런 거야.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거야.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그러면 지 자세히 볼게. 앞으로 넘어가자. 자,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이 내가 뭐야? 플라타누스고. 자, 플라타누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플라타누스. 플라타누스 이러면서 뭐하니? 계속 호명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일단 표현법 볼게. 표현법은 어인법 써였지. 전체적으로 어인법 써였고요. 그리고 플라타누스 하면서, 자, 반복적으로 호명하면서 대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 플라타누스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지, 그지? 그러면 플라타누스에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플라타누스에게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자, 너의 머리에 어느덧 파란 하늘이 젖어 있다. 그럼 파란 하늘이 뭐야? 꿈과 이상을 가진 거지, 그지? 그러면 플라타누스는 꿈과 이상을 가진 존재인에 젖어 있다고 했으니까,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누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 너는 그늘을 누려가지고, 자, 그늘을 누려가지고, 이미 사모할 줄 모르나, 뭐, 그늘을 눌려가지고 이미 그 그늘 밑에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주니까, 이미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플라타누스에게 여천적 그리고 긍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먼 길을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누가 화자가? 주체는 누가 화자가? 자, 화자는 홀로 되어 외로울 때 굉장히 적막한 처지에 있는 화자네, 그지? 그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네. 외로운 존재 하자가 누구한테서? 플라타누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나와 같이 걸어주는 나의 동반자적인 존재이다. 이런 말이고,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누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까지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다. 이런 뜻이야.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다. 자,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 어느 날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이 어떻게? 죽음의 순간. 플라타누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릴 것이다. 별은 그럼 뭐야? 꿈과 이상이지. 하늘과 마찬가지로 꿈과 이상이고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 주제. 이 시에 여기 좋을까? 주제. 자, 고독한 삶의 반려자인 삶의 반려자인 플라타너스. 그 다음에 이제 달 볼게.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자, 뭐가 달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창을 통해서 쫙 들어오는 거야.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온다. 달빛이 창 안으로 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혹한 몽롱한 자 자다가 보니까 창 하나 가득 달빛이 쫙 비치는 거야. 그래서 잠과 베개를 벗어내 자다 일어났겠지. 부르는 이 없어 불려나간다. 부르는 이 없는데 내가 불려나간다. 뭐 이거 보면 역설법 들어가도 되겠지, 그지? 한밤에 홀로 보는, 이 홀로 보는 나의 마당. 이 앞에 홀, 이건 이 홀로는요. 앞에 홀로는 고독이었지. 여기는 뭐야? 홀로 나 혼자에게 이 아름다운 감상을 즐긴다는 거야. 굉장히 조용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야. 쓸쓸한 이런 게 아니고 달빛 비치는 그 마당이 너무 아름답다야. 아름답다는가? 굉장히 고즈넉한 조용한 분위기를 얘기하고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그시 차고 넘치노라. 뭐가? 달빛이. 차고 넘치노라. 뭐가? 달빛이. 그 다음 쪼그리고 앉은, 그리고 달빛 너무 좋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 보는 거야. 한 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처럼 고와라. 이거 감탄이요. 영탄 저거죠. 아, 아름답다. 돌도 하얗게 녹, 흰 돌이 어쩜 이렇게 하얗고 아름다울까, 이거야. 연연턴 녹음. 아, 푸른색이든 이런 녹음이. 녹음이 뭔데? 나뭇잎. 나뭇잎이 수묵숙으로 짙은데 이게 나뭇잎이 밤이면 어떻게 이게 초록색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목색으로 보이지, 그지? 수묵숙으로 짙은데 한참때 고난 잠인 양 숨소리 슬키도다. 이게 뭐 조용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명체의 뭐 플로몰레라든지 이런 생명체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야. 생명체의 숨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야,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소리 중에 비둘기 소리가 들렸겠지. 비둘기는 무엇이 궁금하여 구구우는요.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한그럽다. 오동나무 꽃도 있잖아. 굉장히 향기롭게 이쁜 거야. 그리고 달밤의 정취야. 주제는요. 달밤의 아름다운 모습.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